안녕하세요, 변두리콕입니다. 오늘은 우리 정민 코치님을 모시고 오늘 저희가 서브 리시브를 배워볼 건데요. 네. 네. 서브 리시브 할 때 그 중요한 사항이 몇 가지가 좀 있을까요? 네. 서비스 리시브 하실 때 자세가 이렇게 대부분 네. 이렇게 서 있으신 분들 많아요. 초보자분들도 네. 그렇고 항상 왼발은 일자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왼발을 살짝 사선으로 하는데 그 이유가 사선으로? 롱 서비스를 왔을 때 얘를 튕겨서 나갈 수 있게 이게 사선으로 돼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 보통 이게 앞으로 서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롱 서비스 받을 때 허리로 이렇게 젖혀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저희가 있는 거군요. 아 맞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랑 그래서 발 사선을 네. 한 상태에서 네. 근데 왼손을 먼저 팔을 뻗은 상태에서 네. 이걸 준비하시는 게 더 좋으세요. 왜냐면은 네, 네.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공 오면 바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준비 자세 네. 잡을 때까지 네. 기다린 상태에서 네. 다 됐을 때 이걸 내려오는 네. 거예요. 아, 동인분들은 네. 보통 왼팔을 잘 안 올리시더라고요. 맞아요. 왼팔이 제일 네. 중요한데 네. 왼팔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공을 네. 서비스 넣으면 이렇게 가신단 말이에요. 와, 이렇게 하네요. 네. 네. 그리고 그 투어 서비스 할 때 그 네. 코스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코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상대방이 네. 포핸드가 어딘지 확인하시고 포핸드. 제일 네. 백핸드로 보내시는 게 제일 좋은데 백핸드 쪽으로 네.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뒷사람과 앞사람의 사이를 공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앞사람과 뒷사람 사이. 네, 중간을 보고 네. 이걸로 끝내려고 하면은 이제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네. 처음에는 잘 밀어준 상태에서 두 번째 공을 빠르게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아, 네, 네. 그럼 저희 직접 서브 리시브를 배우러 가볼까요? 네. 자, 가이드, 가이드! 밑에 샌드! 와우! 놓고 삼각형을 한 상태 준비가 다 되면은 이때 내려놓는데 중간으로 가셔야 돼요. 네, 왜냐면 이걸로 한 번에 끝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풀스윙으로 이렇게 때리면은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근데 라켓이 이렇게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셔틀을 마중 나간다 생각해서 여기서 눌러주셔야 돼요. 네. 누르고 그 상태에서 바로 보고 이걸로 득점을 얻는 게 제일 좋으세요. 여기 상대방이 이제 오른손잡이일 경우 여기가 백핸드잖아요. 그러면 백핸드 앞사람과 뒷사람의 중간을 보고 눌러주거나 아니면 아예 뒤로 빠르게 쭉 밀어놓고 뒷사람이 밀릴 수 있게 네, 그렇게 가는 게 좋으세요. 밀리게 하고 여기서 잡고 그렇죠. 근데 대부분 동호인분들은 처음 시작을 다 올리고 시작하면은 다 수비로 끝나신단 말이에요. 항상 세워서 공격을 할 수 있게 제일 안 뜨게 누르시면 좋아요. 누르고 잡고 땅. 해보세요. 아, 포핸드 쪽은 초보자분들은 이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제 A조분들 되시는 분들은 보고 이렇게 네. 네, 직선을 할 것처럼 공 치는 순간에 틀어주시면은 득점이 제일 많아요. 네. 네. 근데 앞 사람한테 안 잡히도록 더 빠르게 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가야죠. 네, 내가 민 쪽이 70% 봐주셔야 돼요. 70% 막 100% 다 가는 게 아니야. 70% 본 상태에서 30% 오면은 다시 또 나가서 잡아주시오. 네. 네, 코스 보고 근데 때릴 때도 그냥 막 때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 코스 보고 때리셔야 돼요. 네. 네. 옆으로요? 이거 봐요. 자세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서 있는 자체가 이거를 틀어도 얘가 이렇게 꺾인단 말이에요. 한 살짝 뒤쪽, 이쪽. 이쪽에서 얘를 중심으로 앞으로. 얘가 롱 서비스 온 순간 구부린 상태에서 땅 튕겨서 오셔요. 사이드 스텝 하듯이. 그래서 항상 처음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자세 딱 보게 되면 공 바로 오잖아요. 그래서 왼손으로 내 자세가 준비가 다 되면은 그때 상대방 시선 보고 그 다음에 내려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다 되면은 내리고 공 오는 순간 바로 그렇죠. 좋아요. 자 준비. 네. 이 상태에서 세운 상태에서 저기 코스 본다 생각하고 툭 눌러주세요.
자세 잡고 누르고 잡아야 돼.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아니죠? 아니, 아닌가요? 예. 네, 제가 100% 가지 말라 했죠. 아, 네, 네, 네. 왜냐면 하고 100% 가는 게 하고 멈춰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로 나가든 여기로 나가든 선택이 가요. 아, 이거. 아, 이거, 이래서. 네. 그렇죠. 왼손하고, 왜냐면 상대방이 몰라요. 아. 내가 준비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 다 되면 내리고. 나. 이거 맞나요? 맞나요? 아, 나. 나. 둘, 왼발 힘주고. 하나, 왼발 힘주고. 둘, 공 네. 어느 순간 오른발 잡고. 그 다음에 스윙. 하나, 야, 둘, 야. 밥, 제가 이 점프가 아니야. 제가 원래, 하나, 네. 둘, 이대로 점프가 아니야. 하나, 둘, 네. 오른발, 땅. 아. 하나, 둘, 셋. 네. 세게 주셔도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그렇죠. 네, 멈춘 이유가 반대로 가면 이렇게 나가야 돼요. 하나, 둘. 이렇게 오늘 우리 정민 코치님과 네. 서브 리시브를 배워봤는데 혹시 누구신 건지 아까부터 오셨는데 제가 소개를 안 해드린 것 같아요. 네, 본인. 저, 네. 네, 여기 이제 네. 뭐야, 귀한 곳에 온 누추한 저희 이제 아나도 TV라고 해서 가지고 아, 네. 아, 잘 모르실 거예요. 네, 그렇죠. 유튜버 하시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가 되게 유명한 채널이라고 해서 아, 네. 구경 왔거든요. 네. 아, 여기 네. 좋네요, 여기. 네, 네. 아, 되게 네, 제가.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여기 유명하신 분 찾아왔는데 네. 아 정말 좋네요. 여러분들 제 채널도 한번 봐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브리시브 배우니까 어떤 거 같아요? 아, 정말 좋네요. 네. 이제 서비스만 오면은 네. 거의 바로 한 점 골자 뗄 수 있을 것 같은 네. 기분입니다. 네, 네. 좋네요. 네. 네. 오늘 그래도 전명코치님이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네. 이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네. 아, 처음에는 안전하게 밀어주고 그 다음 공을 이제 끝낼 수 있도록 이제 욕심을 버리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띄워주지 않는 선에서 네. 날카롭게 찌르고 그 2939를 잡아라 네, 라는 그 말씀이시죠? 네, 그 2939로 확실하게 잡아주시는 게 네. 더 좋은 득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왜냐면 띄워주게 하면요 수비에다 끝나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네, 공격적으로 점수를 하기 위해서는 좀 앞으로 나가면서 이제 빈고 찌르는 스트로크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고 네. 우리 다음에는 더 유익한 레슨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 네 이거 한번 해줘야지. 네. 누가요? 네. 아, 너...